돌아오지 않았던 이들.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대부분 평가가 좋았고 계약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서독으로부터 7,500만 달러를 추가로 빌려올 수 있었다. 제독 교포들의 송금액이 절정에 이를 때는 국내 GNP의 2%를 차지하기도 했었다. 한국 경제의 밑거름은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였던 것이다. 당시의 파독 광부, 간호사 일을 주관했던 이기흥 전 경제기획원의 회고다. 한 가지 흥미있는 일이 있다. 15년 후에나 알게 된 건데. 탄광 갱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가짜 광부들이 서독에서 오히려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고, 정작 진짜 광부들은 서독 탄광에서 요구하는 현대식 생산 방식을 습득하는 데 애를 먹었고, 상당수의 광부들이 신경성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대학 출신의 가짜 광부들은 광산 현장에만 적응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끝난 다음에도 독일 각지에 흩어져 상점 경영이나 기술자 등으로 성공을 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하였다. 이게 바로 교육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불편한 역사가 있다. 서독으로 간 광부나 간호사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비록 현지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살지언정, 가난한 고국으로는 결코 돌아가기 싫었던 것이다. 돌아가지 않는 이들은 간호사의 경우가 유독 심해서, 간호사들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외 교포가 되기를 자청했고, 광부들 중에서는 60%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들 중 3분의 1가량은 이후에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 제독교포의 수는 총 3만 4천여 명이 있다. 왠지 서글픈 역사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6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이민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들이 주로 이민을 떠난 곳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의 남미 국가들로, 이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농업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50년대부터 나타난 고질적인 현상이었지만, 미국으로 떠난 유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정착하고자 했으니, 1967년 문교부 발표에 의하면 미국 유학생 중 단지 6%만 귀국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나라를 떠난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